AP 투자연구소입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양대증시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56%, 코스닥은 0.77%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일에 이어 삼성전자가 이틀간 5% 넘게 하락한 점이 증시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결정과 함께 부진한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되는 변동성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부담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점까지 함께 꼽아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GDP와 PC 물가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두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을 안건으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그니피센트 7의 강한 상승에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실적도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환율 효과도 더해지면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분기 말 기준 수익률이 5.8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간 61조 원의 수익금을 올리면서 기금 적립금은 1,10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와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